테슬라가 트럼프 랠리를 지속하며 금요일장 8.2% 급등했습니다. 약 2년 반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탈환했는데요. 그러면서 미국 주식 시가총액 1위부터 7위 목록이 다시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로 꽉 채워졌습니다. 한편 테슬라의 주가 급등으로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재산도 3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. 우리 돈 439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죠. 2위인 제프 베이조스도 2,300억 달러에 머물러 있으니 전 인류를 통틀어 재산 3천억 달러를 찍은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. 그야말로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승자인 듯합니다. 한동안 성과가 저조했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ARKK ETF가 지난 한 주간 11.6% 뛰어 오르며 1년 만에 최고 수익률을 냈습니다. 비트코인은 초강세를 이어갑니다. 트럼프 효과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8만 달러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 에반트 스트릿의 톱니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과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? 과거의 데이터는 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. 블룸버그의 통계에 따르면 대선 바로 다음 날 증시가 상승한 경우 대선 후 2주 동안 랠리는 이어졌다고 하는데요. 특히 모집단을 1996년 이후